이제 시작이 됐어요. 오늘은 나만의 피서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누가 먼저 얘기해볼까? 선생님! 아, 그래, 다지! 다중인격의 선도주자, 다중인격의 새로운 패러다임, 다중인격의 OECD, 다중인격의 GA, 다중이입니다. 아, 그래, 그때 다중아, 다중아. 네. 예로부터 우리네 조상님들께서는요, 이열치열로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이겨내셨습니다. 이열치열 맞는 말이에요. 잘해서 잘했어요. 그래서 이 다중이도 더위에는 더위로 맞설까 하는데요. 우선 뜨거운 찜질방에서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뜨거운 비디오를 보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지 않아? 뼈와 살이 타는 방. 너무 뜨겁나? 새로 나온 신작 추천 비디오를 다중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풀하우스를 패러디한 팬티하우스. 온 집안을 팬티만이 돌아다니는 거야. 사전이 되었어요. 그래, 그래. 그래서 이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시원한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 좋아요. 보일듯이 보일듯이 보이지 않아. 국산 영화는 안 보여. 이래서 문제야. 뭐좀 볼만하면 모자이크 처리 다 해놓고 말이야. 하지만 방법이 있어.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면 다. 하지마. 하지마. 실눈. 선생님. 아니 얘가 정말. 선생님. 얼른 자리로 들어가.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지 마. 들어갈 정말. 거야. 들어가. 선생님 자아를 상실했어요. 조심해야지. 저 선생님 말이요. 요즘 인기가 하늘을 찌르대. 제 인기가요? 선생님 캐릭터 인형이 문방구에 다 있어. 제 캐릭터 인형이 그래, 내가 하나 사왔어. 정말 나왔어요? 딱, 이거 봐, 또 닮았네. 이거 봐. 어찌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거 봐. 아저씨. 아, 자꾸 장난치고 그러세요. 알았어. 뭐라 그래 나한테. 선생님 뭐 그러니까 아저씨랑 응? 얘기만 하면 정말 더워 죽겠어요. 더워요. 덥다고? 그냥 더워. 선생님 더운 말이야. 내가 선생님 시원하고 이 방법이 좋아. 가만 있어 봐. 저기 줘 봐봐. 좋아. 뭐예요 그게? 이 더울 때는 이 얼음 아니, 위에 아저씨? 얼음 위에 딱 올라가 가지고 아니 이거 얼음 아니에요? 얼음. 여기에 누워 있으면 진짜 시원해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아저씨 여기 어떻게 이게 누가 여기에 누워요? 뒤집어야죠. 자네 이름이 뭔가? 네, 동네 사람. 동네 사람이 이름이야? 김병만. 근데 누구야? 나 영화감독 허필버그야. 허클베리? 올해 나이가 몇인가? 서른. 서른. 나이는 서른인데 키는 중학생이군. 미안. 그래도 TV에서 봤을 때 키가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작아. 미안. 우짜관 진담이야. 자, 올드보이의 최민식 씨 연기하나? 아주 카리스마적인 연기지. 한번 15년 동안 군만두 먹었던 연기 한번 해봐. 뭐라고? 날 15년 동안이나 가져놨다고? 몰랐어. 갓! 갓! 오 마이 갓! 지금 뭐 하는 거야? 배우의 생명은 눈이 카리스란 말이야. 카리스마란 말이야. 지금 당신 눈이 어떤 줄 알아? 15년 동안 가져놨다가? 몰랐는데? 야, 하지마! 이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야. 정말 까띠야. 당신 좋아하는 영화배우가 누구야? 나 영화배우 최종원. 최종원 씨 좋아하나? 최종원 씨 톤으로 그대로 해서 올드보이 최민식 씨 연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준비됐어? 오케이. 준비됐어? 오케이, 세! 하이! C36-24! 오케이, 라디! 액션! 야, 날 15년 동안이나 가둬놓은 놈이 진짜 친구냐는 말이지. 야,
25년 동안이나 돈만 눈만 둔 게 너냐? 이 자식은 이미 간장을 가져왔냐, 이 자식은. 마지막으로 웃어! 좋아! 오늘의 영화 여기까지 깍! 아유, 들어가요, 들어가. 아주 잘 봤어요, 아저씨. 선생님! 어, 그래서 나와라. 선생님, 저 누군지 아세요? 누구지? 예술이에요, 예술이. 참예술. 어, 선생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 그래서 예술인, 어, 짜증나. 예술이가요. 어. 요즘 사람들이 피서철이라서 해외로 막 여행을 가잖아요. 어, 그래. 어, 그래서 저도요, 어, 우리 고시생이랑 같이 비행기 타고 유럽 여행 갈 거예요. 예슬아, 예슬아. 어. 넌 비행기 타면 기압 차이 때문에 얼굴에 실밥 다 터지잖아. 그 실밥 터진 얼굴. 짜증나. 야, 너 그게 친구한테 한 소리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짜증나. 아이, 그래, 들어가라. 선생님! 사이버 공간 안에 또 다른 나, 항상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아바타윤입니다! 아바타윤! 아니, 근데, 예. 아바타윤! 예. 이게 뭐니? 어, 너무 더워서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아바타예요. 선생님, 그래서요, 오늘은 나만의 피서법으로 이 자리에서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얘들아, 모여봐. 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거. 뭐야 그게? 도토리! 와, 도토리다! 이 도토리로 어? 튜브를 사고 어? 그리고 물안경을 삽니다. 물안경? 자, 그리고 아주 시원한 해변 스킨을 사면 돼요. 해변 스킨 클릭! 뭐? 아, 시원! 너무 아, 선생님 잘못 클릭한 것 같아요. 다시 해변 화면으로 클릭! 아, 여기다가 음악까지 클릭! 아,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선생님? 어? 아니, 그게 지금 뭐 하는 거니? 선생님한테 전송 중이에요. 아, 그래? 고맙다, 고마워. 네. 어? 선생님, 어? 불펌 금지! 알았어요. 선생님? 어, 그래. 아이고. 귀순소녀 림계순입니다. 어, 그래, 계순아. 선생님, 고저 북에서는 어? 시원한 평양냉면에 구수한 미숫가루 한 사발이면 고거의 피서남배 한 가지입니다. 아, 그래. 그런데 돈이나 펑펑 써대면서 피서지나 찾아다니는 너희들은 뱃돼지 부른 배짱이처럼 비탄한 청춘의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 알았네? 어. 똑바로 살려! 어. 계순아, 너도 시원한 해변 스킨 줄게, 내가. 자, 혼나고 싶네, 이 민머리 변태가. 자,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맛 좋은 자자. 어색해하지 말고 야무지게 드세요. 자장면 시키신 분? 아유, 자장면 안 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이 돼지 저금통은 또 뭐예요, 아저씨? 아, 이게 바로 박신양 씨의 사랑의 징표잖아요. 이게요? 우리 애기 밥은 먹었나? 당신 참 나쁜 여자네. 비싼 삼선 짜장에 삼선 짬뽕을 먹었으면 말도 행동도 비싸게 할 줄 알아야지. 이 짜장밖에 없나? 다른 짜장은 몰라도 앞으로 이 짜장은 먹지 마. 왜 말을 못해? 이 짜장이 내 짜장이다. 내 짜장이 간 짜장이다. 스티커는 주고 가세요. 말을 하면 되잖아. 왜 바보같이 말을 못하냐고. 당신 해고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단무지를 안 갖고 와서 당신을 해고라고. 이거 너무 가식적인데? 자장면을 비비는 건 오른손이지 왼손은 그저 거둘 뿐이고 앞으로 우리 집 철가방은 제가 됩니다. 애기야, 가자! 이야! 애기야! 이거 이 짜장면이면 될까? 이야, 맛있겠다. 나 좀 먹어봐도 되겠어? 아, 근데 또 이 자라다만 육식공룡은 뭐야? 잠깐만, 아직도 지구상에 이런 게 존재하고 있었나? 뭐 없낼까? 오! 아이, 짜릿한 육신의 충격. 5년 전에 단무지 먹다 춘장 속에서 화석이 된 이후로 이런 짜릿한 쾌감은 처음인걸. 날 때린 그 손 좀 줘봐. 와요. 내가 요즘 공룡을 연구 중이거든. 다음 달에 논문도 발표할 거야. 제목은 여자 공룡 민계수. 아니 정말. 아, 알았어. 내가 너한테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말이야. 잘 들어봐. 드볼 아리 드봉 까리 드봉 스타리 드봉 따봉스. 지금 불어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얼굴은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충격적이란 소리야. 아, 와. 어이, 어디 상탈이야? 아유, 이런 깍쟁이 같으니라고. 아우, 저 탄핵받은 정강이. 좋아. 사나이 상두명, 오늘은 여기까지. 짜르짜르, 진짜, 으아! 굉장히 좋네. 아무튼 계획들 잘 세워서 올여름 피서 알뜰하게 잘 보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수업 마칠까? 선생님! 저... 선생님아 뭐야? 야! 나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학생입니다. 그래 복학생. 아니 근데 지금 들고 나온 이건 뭐니 이거? 우리 반 애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어. 시원한 아이스케이크 사왔어요. 아이스케이크를 요즘에. 아이스케이크.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니 바지하고 모자는 또 뭐야? 아이 선생님이 또 뭘 모르시는구나. 이게 요즘 최신 유행이잖아요. 바지가 이 정도로 꽉 끼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놀리거든요. 아 맞다 포인트가 또 빠졌구나. 뭔데 포인트? 내가 또 깜빡하고 왔네. 그리고 이 모자도 이렇게 위로 올렸어야지 멋있는 거라고요. 아 그래. 야 그건 그렇고 우리 피서 가서 뭐하고 놀까? 나 피시발리볼. 어. 난 버네노보트. 야 그런 것도 재밌게 노는 거니? 피서 가서 신나게 노는 건 역시 수건 돌리기지. 벌칙은 엉덩이로 이름 쓰기야. 엉덩이로 이름 쓰는 거야. 야 너네들 지금 나 복학생이라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나 본다. 나도 이번에 니들이랑 같이 보려고 신나는 공포영화 예매해 놨어. 오 예! 무슨 영화야? 공포영화 사상 가장 끔찍한 영화죠. 영구와 홍콩알맹 귀신! 그게 엄청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요 영구 책받침도 준대. 아 예! 얘들아 같이 보러 갈래? 싫어! 니네들 지금 뭐라 그랬어? 싫어! 야! 나는 내가 여기 좋아. 아니 못해. 너무 촌스럽다. 선생님 또 갈라. 파워. 선생님 저는요 피서지에 가서 이 가위춤을 추면서 여자들을 꼬실 거예요. 가위춤? 또 여자를 꼬시려면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자. 아니 그 오, 누구 뭐야? 노래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어? 키다리 대학생 미녀 가수 이상은 거예요. 야, 개순아, 내 미니 카세트 줘봐. 미니 카세트입니다. 아, 그래.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한번 놀아보는 거야. 야. 내 밑으로 다 따라 했어.